한 병원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구급차를 10대가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에서도 동갑내기를 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천안 도심 한복판에서 고등학생들이 집단 몸싸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만 7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아, 제 나와버리 여기 천안 서북구 쌍용동이라고요. 여기 나사렛대학교 근처인데 제가 화가 좀 많아요. 순간 욱하는 게 뭐 싸움을 잘한다는 이미지가 컸죠. 뭐 실제로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거는 뭐 발이죠. 발로 때리는 건 다 자신 있죠. 사람들이 태권도라고 하면 막 멋부리는 건 줄 아는데 저희는 진짜 365일 내내 싸우는 것만 배워가지고 그 기세로 다 눌러버렸습니다. 조명도 있고. 어우, 조명이 확실히 스케일 다르네. 야. 아. 제작비 투여를 많이 했네. 야, 조명이 스케일 다르다. 야. 근데 천안까지 온 거야, 오늘? 이렇게 멀리 온 만큼 아마 엄청 센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맨날 이 얘기 하잖아, 너. 그건 너 생각일 수 있어.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별로 안 세면 이거 허무해서 어떡할 거야? 생각 있으시겠죠. 설마. 분위기가 다른 데보다는 좀 약간 너무 안정감 있지 않아요? 조금이나 되게 아세요 혹시 천안? 천안 세 분은 천안에 대해서 좀 뭔가 천안 하면 옛날에 이정재 싸움꾼 이정재가 천안 아닙니까? 오~ 옛날에 그 천안이요? 야인시대 이정재가 오늘 또 복장도 또 예 네, 야인시대 오늘 사실 추워서 좀 파카 긴 걸 입고 올라 그랬는데 아 그래도 강인함을 위해서 멋을 포기할 수 없죠. 얼어 죽더라도 나는 협객 복장으로. 천안은 호두과자 아닙니까? 호두과자요? 맞네. 아, 그 반박할 수 없지. 그거밖에 몰랐어, 사실. 천안이 예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막 그 인원 제한 할 때 여기만 딱 안 걸렸어, 그게. 아, 진짜? 그래서 서울권에서 천안을 다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엄청 핫했고 싸움도 많이 일어났었겠죠. 아, 네. 그치, 사람 많이 몰리면. 다 내려오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천안을 무대로 삼는 파이터 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 천안 만식이. 정겹다 이름. 별로 싸움 못할 것 같은 이런 이름. 이런 이름 싸움 잘할 수가 없는데. 그지. 주특기 태권도 선수 생활. 오, 태권도 선수 생활. 저 진짜 궁금한 게 태권도 선수들이 길거리 싸우면 진짜 막 태권도 발차기를 쓰는지. 근데 이걸 하다가 넘어지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지. 과연 쓰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재범이 형. 잠깐만. 근데 이건 뭐 싸움 경험 뭐 뭐라는 거야? 싸움 경험이 없다는 거야? 좀 똑똑한 사람 있나? 마늘 다. 다 맞지? 나도 혹시 아닌가 했어. 다 맞지? 뭐라고 했다가 아무도 못 들었죠? 무식하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그래, 다 맞아. 다. 다. 아, 무. 구들과 펀치기기를 찰 구들이 누구지? 친구들. 구들. 아 친구. 아 구들짱 난 또. 돈을 넣은 지 차려간 순간 옆에 있던 남자분 중 여자 한 명이 술에 취해 지금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쓴 거야. 아. 친구 가까이 때 한마디 때 우리 몰려. 언제 여자 중에 어디 말해 그냥 막 떠들고 그 여자 중에 사람 중에 친구랑 술을 하는 중에. 이야 왜 말이 많아. 저희 세 명이 청문회 나오라고 했다. 그만 대놓고 막장 뜨자며 들어줄래. 주차 치아 상황. 남자가 내 목을 조르고 이때까지 그 세명 다 태워버린. 얻어맞게 도망가다 뒤에 친구가 경찰서 와서 수사받을 때 3대 싸움과 내가 웃으면 이게 상관 없고 그냥 상관 없으면 주원동기 우승에서 우승권을 빗받고 오토바이 때려치우려고 지원했습니다. 오토바이 때려치우려고? 라이더요? 배달! 배달! 제보 영상. 제가 홍인데 점수차가 크게 나다 보니까 지키려고 한 장면인데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예요. 아 영상? 어. 태권도 홍홍이라고 빨간색. 빨간색 마지막이 하이... 오! 뒤돌려차기. 뒤돌려차기. 이야 좀 한데? 이거? 태권도도 주먹 쓰는 거 알지? 가슴 있는데 빵 쳐. 정권. 와. 근데 태권도가 사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저는 태권도가 과연 실전에 잘 어울리는 운동인가? 패티스가 태권도 베이스. 물론 MMA니까 다 잘하는데. 뒤에서도 다 잘하니까. 그리고 제가 21살 때 ITF 태권도의 국가대표였어요. 그래서 그 인도 가서 북한 사람이랑 시합을 했는데 18대 0인 가려졌어요. 진짜?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길거리에서 싸움하는 사람이 북한 사람 정도가 아니면 북한. 사실 힘들지 않을까. 실전 성적 없다? 제 생각에는. 나도 사실 길거리 싸움하다가 태권도 발차기 하는 거 못 봤거든요? 아, 이렇게 하다가 이거 잡히면 끝이잖아. 아니, 나 잡혀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 잠깐만. 근데 태권도 발차기 하나 잘못 키는 거 하나 있어. 도망가면서 뒤차기. 도망가면서 뒤차기. 그럼 무조건 복부에 꽂혀. 일단 에이. 저희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천안은 크지 않아서 요 뒤에 보이시잖아요. 저기 딱 저 거리 하나예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갑시다. 여기 너 안 읽었지? 네. 이정재. 마지막 제자 조이란이가 이거. 아, 그래요? 조이란. 조이란.
아 이정재는 아닌가요? 이정재 천하 마지막 아 듣고 계셨구나.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아 이랑 예예 이제 이거 촬영팀 아닌가요? 아니 듣고 계셨어. 아 정확한 정보를 또 알려주셨어. 자부심 있으시구나 천하는. 어 천하 거리가 너무 근데 딴 동네보다 좀 야 거기보다 조용하다 신림동보다. 그러니까. 목요일이라 그런가 보다. 양반 동네인데? 아. 이 동네가 제일 핫한 동네 맞아요? 조용한데? 천안 약한데? 야, 좀 조용하다. 아... 지난번에 신림동 겁나 동네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맞아. 출연자도 어땠어요? 장난 아니었잖아요. 신림동 세더라. 아, 신림동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진짜. 신림동 세. 돌아다니면서도. 오늘은 예상이 돼. 잔잔할 것 같은데, 왠지? 오늘 잔잔할 것 같다? 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멀리 애들 모여있는 거 보이시죠? 아 보이네. 저기가 좀 핫한 동네인가 보다. 어 여기 클럽인가 봐. 와 여기가 헌팅포차. 우와 얘네 대박 대박. 하준이 일로 와봐. 여기 머리가 많이 나 사진 찍어도 돼요. 촬영 중이거든? 어우 담배 냄새. 인터뷰 소리가 들려? 어? 야 너무 많은데? 노래 너무 시끄럽지 않아? 응원하고 할로윈 이게 할로윈 FC 재밌게 봤어요. 사랑해요. 나 얘네 마트에 갔어. 나와주세요. 촬영해야 됩니다. 마스크 없는 사람 나오세요. 인터뷰 진행이 시끄러워서 안 노래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쟤네 이미 다 취했어. 산성이를 지켜야겠다. 천안 레스큐리! 와 너무 시끄럽다. 안돼 촬영 중이에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대박이다 진짜. 막 담배 피면서 막 와가지고. 야 너무 대박이다. 나 지금 충격이야. 이게 싸움이거든. 이게 싸움이야 이러다. 와 야 여기는 야 깡패네 얘네 거의. 어 싸우나 보다. 어 싸운다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나 본데? 아니야 와 얘 우와 태우면 되겠어. 우와 텐션 보니까 여기서 싸움 많이 나겠다. 야 인터뷰한 사람들 일로와 빨리 와. 야, 마스크 없는 사람 나와야 돼. 안 들려. 안 들려. 아 와 피난다 뒤에서. 야 잠깐만 천안은 무시했다가 마이크 네. 여기 되게 핫하다. 네, 저희 여기 지금 핫해요. 네 여기 두정동이에요. 네, 두정동이에요. 네, 두정동 먹고.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이제 20살 된 거예요? 네, 네. 맞죠. 03년생. 그럼 술 마시고 있었어? 네, 술 마시고 있었어. 얼마나 마셨어? 저희 두 병 먹었어요, 두 병. 아, 너네 술 맛을 알아? 모르죠. 달던데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냥 마시는 거야, 취하는 기분에? 귀여워. 너 좀 춥지? 아, 저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이거. 오, 이거 충분. 감사합니다. 오, 따뜻해. 오. 이제 20살 된 거잖아. 네네네. 근데 이제 술을 먹기 술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이제 6일 지난 거잖아. 네. 술 맛을 어떻게 알고 먹어? 아, 고등학교 때부터 먹었을 수도 있어. 고등학교 때 먹었어? 설마? 그냥 살짝 비밀이. 아니죠, 아니죠. 보통 고등학교 때 안 먹었지. 공부해야죠, 공부. 네, 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9시까지잖아요. 네. 빨리 먹고 가려고? 네. 와. 4시부터 와서 먹은 것 같아요. 혹시 4명 중에 네. 누가 제일 싸움 잘해요? 저요. 아, 저 MMA, 저 MMA. 저 MMA, MMA. MMA요? MMA 배우고 있어요. 어, 진짜? 네. 저는 킥복싱. 킥복싱. 저 킥복싱 했었어요. 킥복싱. 태권도 3단에 킥복싱 2년 배웠어요. 태권도 3단에. 야, 운동 안 한 사람이 없는데? 너 태권도 3단이야, 실제로? 네. 네. 태권도가 실전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태권도 발차기 한번 보여 줄 수 있어? 발차기 한번 보여 줄. 오! 너 돌려차기 이런 거 할 수 있어? 돌려차기? 오! 뭐 360도 이런 거 하라 그래? 아, 그건 못 배웠어. 아, 그래? 오. 그러면 학교 어디 졸업했어요, 여기? 저는 천안고등학교. 천안고등학교. 두정고등학교. 두정고등학교. 그럼 여기 주위에서 우리가 지금 싸움 진짜 잘하는 사람 듣고 있는데. 아~ 고등학교 때 짱 누구야? 지금 쉬고 있어요. 아 쉬고 있어? 혹시 천안 만식이라고 아니? 네? 천안 만식이. 만식이요? 만식이. 만식 파전은 아는데. 여기 싸움 많이 일어나요? 천안 여기 이쪽 저 자리? 한 번씩 경찰차 몇 개 오는 거 같아요? 많이 취하면 싸워요. 많이 취하면 싸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요 나이 때 많이 싸우지 않아? 맞아요. 싸움 많이 났대요. 맞아요. 싸우면 그냥 맞는다고요? 맞아요. 그냥 맞아야 되지. 그냥 맞는 스타일? 맞아. 아니, 저는 싸웁니다 계속. 오, 상남자. 아까 발차기 봤을 땐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 친구랑 싸운 적 있어요. 아, 둘이 친구끼리 누가 이겼어요? 싸웠었나 원래? 우리 작년에 한번 중업에서 만나자 했었잖아. 아, 맞네. 근데 본인은 기억을 못하네.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기절했나 보다. 술을
아, 천안을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형이 다른 동네보다 좀 약해, 포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야, 그러나 전화해라, 애들 보여라. 감사합니다. 너무 약해. 감사합니다. 약한 게 얘 잘못은 아니잖아. 어, 그렇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친구들이네, 그래도 착한 친구들이야. 그러게요. 우리가 오늘 그 천안 만식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태권도 선수 출신이래. 근데 내가 알기로는 다른 출연자들도 그렇고 운동, 투기 종목을 했던 사람들은 좀 안 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 좀 많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무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맞아, 무도인으로서 네. 자격이 없는 거죠. 이제 빨리 다시 술 먹으라고 보내줘야 될 것 같아. 그래, 야, 너무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성인 되고 축하해, 진짜. 감사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옷 돌려줘야지. 어. 그냥 가면 안 돼. 옷 벗어, 인마. 야, 지금 진짜 잠깐 너무 막 이거 혼이 빠졌다가 갑자기 기빨린 거 같지 않아요? 좀 이상하네 진짜. 진짜 기빨린 거 같아요. 와. 노래방 팍 들어갔다가 나온 거 같아. 기가 콘서트 갔다 온 거 같아. 와, 이거 천안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나쁜 친구들 같지는 않고 그냥 막 별기왕성. 막 좋아서 막 온 그런 거라. 와, 세 보이는 애들. 죄송합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제가 천안 시민 여러분 너무 무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텐션일 줄 몰랐어. 만식이도 좀 물어보고 하고 싶었는데. 그럼 빨리 저희 만식이 보러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빠지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보시죠. 만식아! 갑시다. 와, 왜 이렇게 지쳤어? 여기가 되게 오히려 아늑하게 느껴지네. 그러니까요. 진짜로. 근데 이런 데에서 짱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자기 말로는 짱. 그렇죠. 한 어느 정도 기대치? 우리 지금까지 많이 잘했잖아. 해보니까 난 기대가 별로 안... 근데 오늘 천안 분위기를 보니까 감히 예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널널하게 이런 예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요. 이제 촉이 있잖아. 뭐 딱 앉으면 이제 아 갑자기 또 이럴 수도 있고 센 척 하는데 에? 맞아. 아 추워서 그래요. 뭐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첫인상을 딱 보면 알겠다. 아 그리고 오늘 얘 얼굴을 잘 못 봤네. 사진이 없어. 그러니까. 한번 불러보실까요 그러면? 만나보실까요 바로? 네. 만식아 불러봐 그냥 딱. 천안 만식아. 만식이 형. 만식이 어딨냐? 만식님. 여기야? 어? 아이. 아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우, 권력이 되게 좋으신데. 나 일부러 좀 커 보이게 입고 왔어요. 한 세 겹 껴 입었어요. 커 보이려고. 천안에 사시는 거죠? 네, 지금 천안에 살고 있어요. 학교는요? 학교는 졸업했어요, 작년에. 어디 대학교? 나사렛 대학교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요즘 불교인데 스카웃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태권도 출신이라고 선수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대학교 1학년, 2학년까지 했어요. 대학교 2학년까지 시합을 뛰고 엘리트 하신 거죠? 엘리트 태권도? 네, 대학교 선수. 2학년까지는 네. 그럼 혹시 전국 순위가 한 몇 위죠? 태권도 선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몇 위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은데 국내에서? 국내에서 그래서 전국대회 메달 1등은 해봤다. 경기도 대표도 해보고. 근데 이제 그 아까 저기 프로필을 보니까 길거리에서 싸움 경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제가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생긴 건이라도 술을 진짜 아예 못 먹는데. 얼굴 인상은 그렇게 파이터 같진 않아요. 아 근데 꼭 엮이더라고요. 네, 꼭 엮여요. 만만해 보이나? 만만해 보이나 봐요. 제가 만만해 보여요. 그럼 싸움 경력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싸우고 댕기진 않았는데 그래도 싸우긴 싸워봤다. 네, 근데 보통 그 투기 종목 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안 싸우지 않아요? 아니, 안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심의를. 또 욱하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욱하는 게 좀 심해요? 욱하는 게 좀 심해요. 어느 정도로 많이 욱해요? 예를 들면? 그냥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을 제 몸 터치 한번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제 몸 터치 없는 이상 절대 제가 먼저 안 때리거든요. 이게 돈이 깨져보니까 깽값 많이 물어봤어요? 네, 한 두세 번 물어봤죠. 얼마나?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일은 동동의 먹자골목이라고 엄청 이제 맞아, 우리 아까 갔다 왔잖아. 네, 알아요. 어딘지 알아요. 바로 알겠다. 거기서 이제 저희 태권도 선수니까 이 뻔치기 있잖아요. 뻔치기 저희는 주먹으로 치는 거 많이 안 차고 발로 차는 거예요. 축구공과 챙긴 거. 제 친구랑 저랑 둘 다 술을 아예 안 먹어서 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왔길래 내가 고기 사주겠다 밥 먹으러 가자 해서 가기 전에 축구 기계를 제가 차고 친구가 차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술 취하신 분들이 휘청휘청 돼서 딱 끼어든 거예요. 제 친구가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친구가 열이 너무 많아. 계속 웃긴 게 심한 거예요. 저랑 똑같아요. 웃긴 게 심했는데 아, 이 아줌마 뭐야? 막 이랬는데 혼잣말로 갑자기 대뜸 아저씨들 막 노가다 아저씨들 한 다섯 명 오더니 뭐 씨발 누가 아줌마야? 누가 아줌마야? 야 누가 아줌마야? 그럼 제 친구가 아줌마 아줌마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막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욕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처음엔 했는데 저한테 욕을 한 거예요. 야 그냥 맞짱 뜨자 개새끼야 막 이렇게. 아 얘기해. 맞짱 뜨자. 맞짱 뜨자. 어린이 제가 그분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죠?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아 그럼 그 여성분도 이제 내 나이 또래. 아 여성분 아줌마였어요. 제가 봐도 아줌마였는데 아줌마라고 했다 저희가 욕을 먹은 상태예요. 왜냐면 저희 친구는 넘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줌마가 그 아줌마가 이제 막 중재를 했어요. 막 그냥 다 가라 빨리 가라 해서 흩어져서 제 친구랑 이제 진정을 하고 고기를 먹고 있는데 창가 쪽에서 갑자기 누가 똑똑똑 해요. 세 명이 와가지고 똑똑똑 해서 그쪽 물이? 나오라고? 네, 그쪽 물이 세 명이 와가지고 나오라고.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데 아 거기서 또 웃겠구나. 이거 밥만 먹고 나간다. 이 고기 남은 것만 먹고 나간다. 내가 계산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먹고 나간다 얘기를 했는데 아니래요. 안 들어갈 텐데 사실. 야 맞짱 뜨자며 나와 이래서 진짜 열이 너무 뻗쳐가지고 그래 숟가락 던지고 막 계산 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 차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그 블랙박스 앞에 싸우려고 일단은 저도 싸워도 뭐 쌍방주장을 해야 되니까 차 너무 멀리 걸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뭐 맞짱 뜨자면서 어디까지 걸어가 뭐 경찰서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아 또 막 바로 얼룸촌 주차장 들어가서 또 말싸움을 했어요. 또 말싸움을 했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존댓말을 썼죠. 그래 나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또 말싸움 진정된 상태였고 그 아까는 먼저 욕 박았다며. 아니 이게 먼저 욕을 박았는데 이제 진정된 상태에서 다시 만난 거라서 욕 박았을 때는 욱하는 게 나아서 더 상황이고 진정된 상태에서는 뭔가 좀 예의를 차려야겠다. 웃게이지가 자주 운영되겠군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쪽에서 먼저 저희한테 욕하지 않았냐. 뭐 아줌마 그럼 아줌마라 그러지 뭐라 그러냐. 뭐 당신 애들이 끼어들어 싸운 그거 한 거 아니냐. 갑자기 이 말씀하다가 옆에 있는 아저씨가 욕을 해요 갑자기 저희한테. 씨파 막 어린 새끼들이 막 어린 놈의 새끼 그 말 듣고 나이 많은 새끼가 하면서 저도 욕을 막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옆에 서럽겠다. 저랑 말싸움하던 사람이 제 목을 팍 쳤어요. 이렇게. 아, 또 목이다? 목을 많이 또 당하네. 목 좀 가려. 손난성치기 당해가지고. 이게 시작이다. 네, 시작이다. 그래서 막 얘를 때렸는데 제 또 이게 후방 센서가 좀 있어가지고 띠띠띠 걸어서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요. 막. 제가 로우킥을 막 진짜 막 발차기는 자신 있으니까 발차기를 빡 때렸는데 공중부양해서 떨어지더니 도망갔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승진이 형님처럼 생긴 덩치 이만한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와 큰일 났다 이거 한 대 맞으면 뻗겠다. 그래서 친구도 있고 친구 여자친구도 있는데 가오가 있으니까 야 한 대 쳐봐 팡 맞았는데 이게 아드레날린이 터져가지고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 대 빵 때렸죠. 근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아 얘 뭐 좀 배운 앤가 봐 막 이러면서 막 그만 아 얘 뭐 좀 배운 앤가 봐 이러면서 막 도망을 가요. 아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아 이거 막 뭐 좀 배운 앤가 봐 이거 아, MSG 하나도 안 뿌리고 진짜 빵 때렸는데 좀 아 이거 동영상 있어야 되는데 아 싸늘한데 이거 아 진짜 너무 싸늘해. 와 억울해. 아니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근데 동생이 아니야. 뭐 아니야 아니 근데 아니 지금 어 맞아요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이거 데자뷰 같지 않아? 많이 봤는데 이런 장면 아 진짜 근데 이게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 진짜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 그 천안에서 뭐 유명하다고 옛날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가 분당에서 좀 학교 짱 먹고 나왔어요? 아 그럼 정자중학교라고 정자중학교 네, 제가 태권도 출신. 네, 선수를 하기 전에 거기서 이제 짱을 먹고 이제 제가 문정중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운동하려고 하려고 크로스 신고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 발차기 한번 볼 수 있어? 발차기요? 어떤 거? 뭐 길에서 딱 만났어. 아니 그냥 그 신고는 좀 힘들어. 난 너무 크니까 형님이 딱 이제 딱 너무 크니까 나? 또 나야? 나 많이 욱해서 또 때리지 말고 나 지금 뭐라고 한 적 없으니까 됐어. 터치해야지 싸우냐 그만. 형이 운전 이거요 이거? 아 알았어 이거 야 운전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이 새끼 어린 놈 이 새끼 야 뒤질래? 터치 목을 터치해야 됩니다. 오빠! 이 정도. 아 로우킥으로 때리는구나. 아 저희 그러니까 제 시합 때릴 때 필살기 발차기 하나가 있었는데. 뭔데? 예 턴차기라고. 네 돌려서 차는 건데. 그러니까. 한번 보여줘. 턴차기요? 아니 그 뭐 이게. 형님 화려한. 알았어. 뭐 샌드백 수리가 뭐 날리고는. 아 태권도 매트더라고 보니까. 더 잘 싸우겠네 태권도 매트. 턴차기. 이건 나도 하는데? 아니 너무 몸이 가벼운데? 이런 건 나도 해. 이런 건 나도 해요. 제 선수 때 제가 이걸로 경기도 대표 됐거든요.
그럼 난 제일 궁금한 게 싸울 때 그러면 태권도 기술 써요? 아니 태권도 기술 많이 안 쓰는 거 같아요. 손으로 쓰죠? 근데 그건 있어요. 발을 차기를 저희가 막 진짜 화려한 발차기는 안 차도 제가 이거 진짜 방송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너 운동했었어? 뭐 운동했어? 태권도요? 그러면 다들 뭐 이거 아 이거, 품새 뭐 이거 뭐 공중 뭐 세 바퀴 공중제비 돌고 막 그런 거 하는 줄 아는데 태권도도 분류가 세 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거 물어보면 항상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얘기해줘요. 네, 그 겨루기 선수가 있고 욱하기 전에 품새 선수가 있고 뭐 시범단이 있는데 네. 흔히 일반 사람들이 아는 거는 이제 품새랑 시범단 이제 멋있는 거 하는 사람들 그 선수들을 많이 알고 있죠. 겨루기 선수였다고 하면은 잘 몰라요. 그냥 올림픽 종목. 근데 혹시 올림픽 종목 그 겨루기를 했던 사람들은 싸움에서는 그래도 먹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기를 동생이 하는 태권도는 겨루기라는 네, 종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실전성이 있다. 네, 그래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너 싸울 때 주먹으로 싸웠다며? 아 주먹은 그냥 막 싸는 거죠. 아니 실전성 있으면 발차기로 싸워야지. 아, 발차기도 찾아. 아니 왜 욱하면 안 돼? 욱하지 마. 아니 형 보면 큰일 나겠지. 뭐, 나도 욱해. 아 뭐 못할 것 같아. 나도 안 참아. 오늘 자신 있어요 그러면? 뭐 제가 뭐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고 뭐 그 악발이로 한번. 혹시 100만 원 받으면 뭐 할 거야? 저 패딩 하나 살라고요. 패딩 없어서. 패딩? 아, 아 추운데 그니까. 원래 승진이가 이거 잘 벗어주는데 안 벗어준다고. 몇 개 껴입고 있어. 패딩이 있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새 거 여자친구랑 같이.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그러면. 아, 궁금하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아. 등에 용문신이 다 있어. 완전히요 그냥. 이, 아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어떻게 알아? 봤어? 막 옷 벗을 때 옷이 올라가. 아 동생 타투 멋있다. 네? 천성이 얘기하는 등에도 한 판 다 있다며. 아니 등에 있을 거. 한번 보여줘 봐 살짝. 오. 오. 뭐 용인가? 아니 잉어요 잉어. 오늘 위험한데 오늘? 중요한 거는 체력이 운동을 안 했으면 체력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도 태권도를 했으니까. 요즘 운동 안 하지? 아, 네, 안 한 지 꽤 됐죠. 아, 그럼 체력적으로 자신? 아니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체력이. 맞는 거는 괜찮은데 잘 맞, 뭐 저 터지는 게 체력이 제일 문제라. 동생보다 센 사람이랑 싸운 적 있어? 센 사람이랑요? 아니요, 센 사람이랑 싸운 적 없는 것 같아요. 약한 애들하고만 싸웠네. 싸웠다 만만한 사람이랑 싸웠네. 아니, 싸우다 보니까 제가 더 센 거죠. 아, 오늘도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오. 그래도 이거 도전했다는 게 담력이 대단하다. 그럼. 그리고 본인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 느낌을 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조절을 잘 하실 거예요. 확실히 운동했던 사람 그거 알아. 그러니까. 느낌을. 그거를 모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마태인 가버리는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마 조절을 잘 하실 거예요. 아, 문어. 아,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처음에 진짜 이렇게 걱정하나 그랬는데 약 올리는 거야. 아니야 오늘은 진짜 걱정돼. 왜? 왜 그렇게 못해? 태권도 발차기가 지금 보통이 아니었어. 진짜 농담 진짜. 아 만식이라는 별명은 뜻은 뭐야? 만식이 만식이. 만식이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요. 아 굉장히 아주 만식이. 매력 있는 친구네. 보내야. 와. 오늘 이 선수랑 싸우게 될 건데 아, 네. 아마 체급은 비슷한 것 같아요. 몇 킬로 지금? 90만 킬로. 비슷하네요. 90킬로 정도 나가니까 비슷할 것 같고 뭐 이기는 목적 뭐 이렇다기보다는 본인의 기술을 성공시키거나 뭐 통하는 기술들을 보여주면 100만 원 받게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보시죠. 원포인트 시간 좀 가지시죠. 뭐, 저 문호 씨 참고로 제가 그것만 때리지 목만 때리지 마요. 진짜 세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진짜 세질 수 있어요. 목만 때리지 마요. 아, 바다야. 찬성이가 발차기 받아줘. 오! 문호야. 에이, 야, 문호야. 야, 오바지. 오바지. 발차기는 문호야. 그 정도라고? 자, 야. 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몸 풀어야지, 살짝. 이렇게? 이렇게? 아, 돌려. 왼발에 뒀어? 이쪽. 아니, 이쪽. 이렇게? 왼발에 뒀어? 아, 몸도 풀려. 역시 태권도를 해가지고. 아, 야, 야, 씨발! 야, 그러니까! 와! 야, 진짜로? 아퍼? 진짜로, 진짜로, 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 형 준비해, 그래. 야,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나. 하트리. 하트리.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만원 타는 조건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최선을 다해주면 됩니다. 시간은 3분 2라운드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좀 해줘. 오케이. 글러브 터치. 코너. 좀 채워주고. 준비됐나요? 오케이. 준비. 레디. 파이! 오! 오! 야, 야,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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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오! 잘 피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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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룩이 보는 것 같아. 오! 괜찮아요?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누워있으면 괜찮아요. 혹시 들어요 이게? 아, 누워있어 괜찮아요. 어지럽 좋아해요? 저 앉아 올래? 괜찮아요? 괜찮아? 시간 좀 있어요. 시간 좀 가지고 있어요. 조금 시간 있어야 돼. 어떻게 괜찮으세요? 기억 안 나죠? 맞아, 이 기억 안 나지. 아, 근데 잘 싸웠어요, 앞에서. 앞에. 카운터 맞아가지고 그런 거지. 근데 진짜 잘 싸웠는데 왜 몇 번 맞췄어요? 앞에서 몇 번 맞췄어요?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괜찮아. 뭐 크게 다친 거 아니야. 이제 정말 편하게 앉아 있어요. 편하게 앉아. 끝났어요. 끝났어. 와, 처음 맞아봤어. 어때 맞아보니까? 와, 이게 운동 저희도 겨루기도 특이 종목이다 보니까 KO 많이 나갔거든요. 나본 적이 없어요. 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까 보니까 잘 피하더라. 잘 피하고. 너무 아니, 잘 싸웠어요, 앞에서. 한 대 맞히고 피하기도 잘 피했어요. 심지어 문어보다 먼저 정타를 맞췄어. 맞아, 먼저 쳤어. 그래서 맞지 않았나. 그 다음에 카운터 들어가다가. 네. 경기 기억나요? 아, 그냥 좀 두문두문? 근데 이런데 긴장감 같은 거는 좀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시합 많이 뛰고 하다 보니까. 또 며칠 태권도 매트잖아요. 저희 시합 때문에. 그래서 긴장 좀 들어가는데. 다르네, 확실히. 되게 선수들. 근데 발차기 하는 거 보니까. 네, 문호 선수랑 태권도 한 번. 태권도 하는 거 같았어요, 처음에. 아니, 태권도 해볼래? 네? 태권도로 한 번. 아유, 다쳐가지고. 아니야, 괜찮았어. 유재석 그렇지. 너도 맞지 않았어, 처음에? 네, 두 개 맞았어요. 그니까. 어쩌고 하면서 붙더라? 네, 이나오시 빨라가지고 되게 빠르네 하고. 제가 어디 맞은 거예요 지금? 턱 맞았어. 아, 그래요? 턱 들어가지고.
어 이런 게 엄청 느껴. 어퍼 아니야 그냥 훅 아닌가 훅톡 쳤는데 제대로 맞아. 빵 이렇게 맞아가지고. 카운터 전문이라서. 아 확실히 선수랑 다른 일 거야. 선수 기억이 하나도 없네. 이제 기억이 하나. 이따 영상 찍어서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버려야 돼. 이거 잠깐만 이게 너무 좋았어요. 아닌데 이거? 아니 턱 맞아? 턱 때렸다 그러는데 턱 어 턱 층이 아닌데? 아니야 빡 하고 들어가는데? 아니야 이게 케어를 시킬 수 있을 만한 거리는 아닌데 이게 턱이 너무 들려 있으니까 여기서 보통 사람은 여기서 케어 못 시켜요. 근데 너무 가까워. 여기서 어떻게 케어 시켜줘? 턱을 밑에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케어가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아까 강한 사람 만나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저 터져봐야 돼요. 아니 저 터지가 긴장이 풀리네. 아 진짜 피곤하죠? 네, 아 제가 오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그 풀이를 해보니까 유명인을 만나서 잘 된다 그 풀이 하나랑 그냥 뭘로 그 행운 꿈인데 제가 봤을 땐 첫 번째지 않을까요? 유명인을 만나서 꿈 기가 막히게 꿨고 2020년도 아마 액땜 지금 또 했고 잘 됐고요. 와 멋있다. 잘했어요. 운동을 했던 선배로서 하나 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좀 뭐 싸우지 말고 지금에서라도 좀 이제는 좀 착실하게 좀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최대한 길에서 안 싸우려고 계속 그 욱하는 거를 분노 조절을 잘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왜 앉아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원래 그럴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싸우는 거 보고서 느낀 거 태권도라는 종목 실전성 확실히 있어. 아, 진짜 느꼈어. 이거 진짜 시청자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일반인의 입중으로 일반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태권도 실전성 있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 많이 해요. 다들 진짜 그럴 텐데 확실히 느꼈어. 아니 실전성 난 있다고 생각했어. 진짜 무조건 있어. 문어는 실제로 붙어보니까 어땠어? 어땠어? 딱 했을 때 예상했던 거랑 좀 달랐어? 아니면 어땠어? 느낌이 딱 있을 거 아니야? 생각보다 킥을 많이 안 차시더라고요. 킥 차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킥 많이 안 차고 스텝을 밟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잘 때린 사람이라 때려본 걸 아는 사람이라 거리를 되게 잘 잡았어. 근데 한번 되게 흥분했나 봐요. 갑자기 빡 들어가려고. 아 근데 찬성아 진짜 이렇게 시합 때 만약에 KO가 되면 이 과정이 기억이 안 나나? 우리 문어는 처음에 KO 됐을 때 저 뭐 맞았어요를 50번 얘기했어요. 30번 기억이 없어요. 50번 얘기했어요. 저 뭐 맞았어요? 그래. 지금 제가 뭐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걔는 계속 물어봤어 나. 저 뭐 맞았어요? 여기서까지 스텝 찍고 있던 거 기억나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없어요. 뭐 1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힘들겠지? 왜냐면 KO 안 당하고 이렇게 버텼으면 좀 이렇게 정타 때린 거 좀 이렇게 찬성이가 인정.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맞추자마자 이게 버티기만 했으면 사실 저는 줄 생각이었거든요. 어떤 거요? 처음에 때렸어요 본인이. 네. 두 댕가를 때렸어 문어를 제대로. 네. 문어도 뭐 거의 케어될만 했는데 제가 좀 힘만 실렸으면 진짜로 힘 실렸으면 케어됐어요 뭐. 근데 이제 좀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힘들지 않을까. 아 뭐 돈이 있었어요? 뭐 그 얘기한 것까지 다 까먹었나? 아 뭐 있는지 몰랐는데 받아가 나와서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아유, 정말. 진짜. 야, 너 이리 와봐. 인터넷 한번 할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싸움 못할 것 같은데? 아, 못해, 못해, 못해. 너 싸움 좀 하니? 싸움 좀 합니다. 싸움 좀 해? 오, 야, 오, 돌리기. 오. 싸!
일단 100만 원 한번 어떻게 도전해 볼래?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전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다. 저도 한번 터져봐야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아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나트 저 지금 했던 말을 다섯 번씩 했거든. 진짜. 더 터져봐야지. 제가 항상 거만하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싸우면 그래도 나를. 난 다 이긴다. 네, 다 이긴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싸움 안 하는 거. 아 그런 거 잘 됐다. 아. 이것도 지금 자기 건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 껍질 내 껌 야 그 옷 달라 그런데. 이제 껌 줘. 그럴 줄 알았네. 멋있어 가시죠. 아 되게 영광. 아 입고 있어 추우니까 옷 입을 때까지. 아,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이제 모든 참가자들의 이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 거 보다. 정말. 다시 하면 잘할 수 있단다 문호야. 아. 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아 이게 좀 저 쓰러지는 장면이 너무 초라하게 쓰러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거 친구들이 되게 뭐라 하겠다. 아 친구들이 싸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미안해 이거는. 네. 혹시 만식이가 너네 집 개 이름인 거 얘기한 거 기억나? 아 그건 기억나요. 만식이에 대한 사랑, 진식이에 대한 사랑. 아 한데 맞으니까 긴장이 풀리네. 아 네 아쉽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잘 또 기회가 되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잘 살았어. 선생님 잘 있었어요. 정말 잘 있었어요. 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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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